더운다? 안녕하세요. 안녕. 요즘 대세 간식 좀 아세요? 돼지국밥 아니야? 간식, 간식. 간식? 명랑아뚜 그램에. 과일 들어가. 탕으로? 오. 아. 안녕하세요. 오, 반가워요. 여기서. 기다려줘. 뭐 하세요? 자꾸 일하지. 아, 자꾸 이제 바쁘시네. 그러니까. 더워 죽겠는데 덥게 있으세요. 살았어? 안 났어. 원래 목소리가 커요. 어제 우리 아는 동생 화이팅! 끝났어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형제 맞겠지. 아는 형님. 아는 동생이. 아는 형님이요. 끝났어요? 아, 너무 재밌더라. 분위기 너무 좋더라. 댓글 반응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요. 살짝 열받겠다. 오늘 선욱이한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선욱이한테 내가 장만한 게 있어. 그거를 가져왔어. 찾아왔어. 내 몸에 있어. 뱃살이야? 아, 구구! 구구대장! 어? 구구대장! 이것도 있네. 이거 말고. 한 번씩 기회해줄게, 태훈이. 반지? 그건 내 아내랑 한 거지, 임마. 야, 결혼 반지 아니야, 태훈아. 아, 여기야? 안녕하세요, 선배님. 반갑습니다. 토요일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시네요. 고생이 많으시네요. 근데 두 분이 약간 닮으셨는데? 그거... 그죠? 네. 아, 난 딱 보고 알았어. 그렇게 말씀하시고 서로 기분 나빠하던데. 아, 근데 탕후루는 무슨 뜻이에요? 조롱밥 같은 모양을 중국어로 후루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탕은 설탕할 때 탕이에요. 우리가 옛날 말 후루자식아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쪽을 보고 얘기해 주실래요? 이쪽을 보고 후루자식이라 그래요? 탕후루 할 때는 안에 면장갑을 이렇게 끼셔야 돼요. 아, 그래요? 어디 잠가? 잠깐만. 혹시 이거 따님 건가요? 저기 건데. 아, 진짜. 피도 안 통해서. 손 괴사할 것 같은데. 아, 의전이야. 탕후루 만들려면 잘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네. 파인애플이 있는데, 네, 이렇게 끝에 잘라주고, 이 나무 부위를 6등분 할 거거든요. 아. 둘. 아, 6개 안 나올 것 같은데. 아, 불안하다. 6개 안 나온다. 네. 아, 좋습니다. 여섯 개 칼보다 더 날카로워 지금. 아, 더 잘라야 된다. 아, 더 잘라야 된다. 아, 좀만 더. 오케이. 이걸 여섯 개 하려면 내가 손 조심. 오. 아, 씨. 조금 편하게 하시려면 네. 세로로 먼저 자르시고 하시면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아, 그게 낫겠다. 저는 전문가니까요. 전문가라고 하기엔 너무 베이컨. 껍질을 이렇게 벗겨줘야 되거든요. 좀 많이 까먹으시는 스타일. 그렇게 섬세하게. 나대지 말라고 했지. 나대지 말라고 했지. 한번 해볼게요. 어, 잘, 이게 있네. 결이 있네. 껍질을 까실 때 너무 꽉 잡고 계시면 네. 얘가 물러지거든요. 어, 네, 괜찮네요. 결이 있어. 네, 여긴 딱딱한 부위니까 잘라주시고 이렇게 반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럼 계절마다 좀 메뉴도 바뀌는 편이에요? 그럼요. 그럼 봄은 제철 과일이 뭐예요? 뭐야 이거? 선배님은 어떤 과일을 제일 좋아하세요? 전 오이? 오이가 과일이에요? 아니 저희 메뉴장에 말씀드리다 보니까 아 오이탕후루도 있고? 그러니까 오이 핫도그처럼? 네 그게 사실 참고가 됐어요. 아 오이 핫도그 보시고 이렇게 수절하신 거군요. 제가 원래 20대 목표가 사장님 소리 듣는 거였거든요. 그 29살에 PC방을 했거든요. 오오. 차린 지 6개월도 안 돼서 금연법이 생겨서요. 폐업을 했는데 그때 좀 힘들어서 와이프한테 맡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인천 와서 큰애가 춤을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댄스학원이 여기 없어서 하나 차렸어요. 근데 코로나가 생긴 거예요. 웬일이야. 지금 타이밍들이 보니까 약간 좀 재수 없는 스타일이세요. 근데 이제는 때가 온 것 같아요. 워크맨이 찾아왔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댄스 학원 차렸을 때 그 실력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운드 펀치 한번 더. 뭐 이런 거 합니다. 되게 재간둥이시네. 끼가 많으시죠? 내놓기 부끄러워요. 그렇게 자른 거를 이제 여기 올려서 건조기에 돌릴 거거든요. 아. 파인애플은 물이 많잖아요. 겉에 수분을 조금 말려줘야 되니까. 어, 진짜 벌써 발이 끈적끈적하다. 밑에 이미 설탕이 있나 봐요. 아니, 아까 파인애플 많이 끌리시더라고. 어, 아까운 거 다 버렸네. 죄송해요. 뭐예요? 뭐냐고, 이게. 오, 좀. 우리 사모님께서는 남편의 어떤 점을 딱 보고 아, 나 이 남자랑 결혼해야겠다 딱 생각하신 거예요? 일단 외적인 건 절대 아니고요. 내가 왜? 왜 귀여우신데? 사랑스러우신데?
일단 방울토마토는 네. 꼭지를 다 따서 여기 이제 담아주시면 돼요. 아, 따서 넣어요? 네. 이제 물을 틀어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쏟아거든요. 톡톡톡. 톡톡톡. 네. 톡톡톡. 그래서 살살 저어주시고 이제 그렇게 좀 담가 놓으시고 1분만.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러다가 이제 쿠킹 타임. 저는 주문하나 봐. 오늘 첫 주문인 것 같은데요? 아직 오픈 시간 다 됐는데. 요즘은 오픈런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여기 완전 맛집이구나. 요즘 약간 핫해졌어요. 아 진짜. 근데 어떤 계기로 딱 핫해진 거예요? 입소문? 저희가 오이탕후루가 인플루언서 분이 오셔서 찍어주셨어요. 근데 아 진짜? 오셨을 때 제가 빙수를 서비스를 드렸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오이 뭐야 이러다가 빙수가 난리가 나서 이제 주말에는 이제 강원도, 전라도 이런 데서도 막 오세요. 진짜로? 네. 어쩐지 옛날 힘들었던 시절을 말씀하시면서 여유가 느껴졌었어. 금융치료? 통에다가 담을 수 있는 걸 다 담아주시면 돼요. 이게 샤인머스캣. 이것도 이제 알라리. 네. 아 이렇게 해서 물을 내보낼 수 있구나. 네네네. 다이소. 아 대박이다. 다이소에서? 아 나 아이디어 상품들 보면 놀라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사업은 목적 아니면 선점인 것 같아요. 한마디 하셔야죠. 나 떼지 마. 사파이 하나만. 사파이어가 뭐지? 가지 포대. 자지 포도? 가지 포대. 그런 포도가 있어요? 가지 포도. 가지 포도. 가지 포도. 근데 그 이름도 괜찮은 것 같은데. 자 이제 다 담았습니다. 냉장고에 그릇까지 보관해. 아 좀 시원하게 만드는구나. 그렇죠. 이제 탕후루 만드는 거 한번 배워보셔야죠. 오이 한 꼬치 한번 꽂아볼까요? 너무 귀엽다. 이거 무슨 오이예요? 미니 오이예요. 너무 귀여워. 꼬치를 꽂으면 되는 거예요? 손 다칠 수 있습니다. 어? 달라. 이거 어떻게? 제가 수습해볼게요. 오 안 된다. 오 잘하시네 역시. 됐다. 과일 또 독립을 한번 꽂아보셔야죠. 오. 이렇게? 너무 귀여워. 근데 손잡이랑 너무 가까우면 돌릴 때 질 수가 있어서 아. 살짝 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는 너무 다닥다닥 붙이지 말고 살짝 띄워주는 게 좋아요. 왜요? 이런 부분에 설탕이 좀 날카로워서 얘는 한 알씩 코팅할 수 있게 공간을 살짝 띄워주면 아하. 다칠 일이 없어요. 오. 아 근데 우리 사모님이 되게 기분 좋게 해주시네. 아, 칭찬할 때 또 화끈하게 해주시네요. 남한텐 그래요. 어머 이게 딸기가 하트 모양이라 너무 예쁘다 또. 우리 사장님의 사모님을 향한 마음. 다 까면 되나요? 네, 네 알 가서 끼시면 이렇게 껍질 까지면 얘가 또 물이 금방 생겨서 아하. 살살 다뤄주세요. 아 이거 까진 건 어쩔 수 없네 그러면.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먹는 게 낫겠다. 이거는? 이것도 먹어요? 네 드세요. 먹는 게 낫겠다. 이게 안 까지는 게 어렵다. 좀 까지셨네. 그 하나가 두 꼬치가 나오거든요. 보통 아홉 쪽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는 나를 위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한 꼬치도 안 나오겠네요. 네, 설탕 작업을 할 건데요. 설탕 2, 물 1. 아~ 이 정도 비율이 적당할 것 같아요. 한 7분 정도 걸릴 거예요. 와, 이렇게 막 팔팔 끓였는데 괜찮아요? 네. 그래서 지금 거품이 엄청 많이 올라오는데 얘를 넣으면 좀 더 많이 올라오거든요. 이게 뭐예요? 네, 좀 더 바삭하게 해주는 이제 바를게요. 거품에 살짝 이렇게 돌려주면 되거든요. 아, 한 번씩 묻었다? 나머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지금 설탕이 탈 수 있으니까 물기 닦고. 아, 물기를 닦고. 이쪽 안 붙은 것 같은데? 네, 그럼 살짝 더 해주시면 돼요. 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우와, 이게 어려운 작업이네. 기울여야 얘가 이렇게 방향으로 해주시면 이렇게? 네. 맨 뒤에 게 잘 안 되네. 한번 도와드릴까요? 네, 맨 뒤에 거. 이게 어렵다. 야, 이게 지금 제일 어려운 작업이다. 탕후루의 이제 꽃이네, 이게. 이게 활용 장점이야. 이게 제일 어려워. 꽂혔어요? 이거 한번 제가. 네, 착착. 아, 착착. 아하, 어떻게 해. 또 맨 뒤에 거 못했어요. 손 디실 때도 있겠는데요, 보니까? 네, 자주 딥니다. 오이 갑니다. 잘 된 것 같아요. 아주 완벽해요. 이제 불을 할 건데요, 불떡. 떡후루. 그렇죠. 이렇게 섞어주면 얘는 발라보실래요? 떡꼬치 갔다 왔는데, 진짜. 됐다. 아, 좀 거리를 두고. 오, 신기하다. 딱딱해졌어. 근데 딱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네. 컬러감들이 아이들이 딱 좋아하겠어. 그리고 이제 냉동실에 넣어줄 거예요. 넉넉히 5분 정도 넣으면 차가워져요. 아, 5분. 아니, 근데 이렇게 설탕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게스트로 BTS 슈가 씨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선생님 정중서비스입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중해요. 아니지, 슈가를 더 좋아하셔야죠. 슈바. 빙수를 할까요? 탕후루 빙수.
와. 저희가 옆에 동그랗게 탕후루 깔 거니까 위에도 좀 깔아주고 면류를 살짝. 자, 이제 토핑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놓으면 돼요? 일단 딸기를 여기 센터에 올리시고요. 돌아가면서 이제 종류별로 테두리를 둘러주시면 돼요. 웬일이야.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이거 직접 개발하신 거예요? 네. 요즘 사업의 성공과 실패는 인스타 각인이 아니냐 이거. 미쳤다. 이제 들고 트레이에 올리시고. 와, 미쳤다, 미쳤다. 혼자 왔어? 엄마 나왔어? 어, 옷도 탕후루처럼 입고 왔네. 몇 살이에요? 네. 진짜? 초등학교 3학년? 꼬꼬마 팬이에요. 아, 꼬꼬마 팬이에요? 워크맨은? 들어보자고요. 봐주세요. 그 나선욱 편 보지 말고 장성규 아저씨 편 보세요. 장성규 아저씨 편. 와,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식사 대신 간식으로 저희가. 자. 식감이 좋죠. 아, 너무 좋다. 물도 먹어봐야겠다. 진짜 의외로 맛있다. 맛있어. 핫도그랑은 확실히 다르다. 핫도그보다 나아요. 훨씬 나. 이건 살도 안 찔 것 같아. 그래도 되죠. 떡도 궁금하다. 씹을 수가 매워요. 근데 맛있어. 진짜 백종원 선생님이 항상 설탕을 많이 넣으라고 하시는데 진짜 설탕이 답이네요. 자꾸 선우기를 따라하게 되는데. 어, 식감 맛있다. 안 돼. 어떻게 이 아이디어를 또 생각해 내셨어요? 탕후루를 해볼까라고 하더라고요, 와이프가. 탕후루가 뭔데? 이랬더니 이제 차이나타운을 데려가더라고요. 그리고 길에 파는 탕후루를 먹었는데 너무 코팅이 두꺼운 거예요. 탕후루가 이런 거면 팔지 마 그랬거든요. 탕후루가 그러면 중국 음식인 거예요? 그렇죠, 중국 길거리 음식. 처음에 저희는 이제 더러운 느낌이 있다는 느낌이 든 거예요. 더러운 느낌? 계속 해놓고 계속 바르고 또 바르고 이런 느낌이 좀 있으니까 카페에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포기 사이즈를 좀 줄이고 이렇게 이제 컨셉을 잡았죠. 이것저것 시도 많이 해보시잖아요. 실패했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요즘 오마카세가 과일로 7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야채로 7가지를 하면 어떨까? 오이, 당근, 파프리카, 마늘, 양파?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마늘은 약간 소동당할 것 같은 맛이었고 양파는 생각보다 너무 매웠어요. 그래서 그거 한 박스 다 깠는데 그냥 짱한테 먹었어요. 오마카세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두 분은 연인이시고? 네. 교제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고? 11년 정도요. 11년? 아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걸 얘기를 해드려야지. 그렇지, 헤어진 기간은 얼마나? 10년? 11년 만난 것 중에 10년 동안 헤어져 있었던 거야? 그게 뭐야? 고등학교 때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네. 근데 그랬었다가 어떻게 다시 만나시게 된 거야? 제가 연락. 대박이다. 같은 학교? 다른 학교. 어떻게 만났어? 근데 어떻게 만났어? 축제. 축제 5년 가가지고. 춤을 추러 여고에 왔었는데 저는 그 다음 무대였고 우리가 만났고. 우와, 운명적이다. 두 분 다 원래 춤을 추세요? 옛날에 잠깐. 비보잉? 고등학교 때 서로 스테이지를 오가면서 마주쳤었던 짜릿한 순간을 기억하면서 오랜만에 비보잉 한번 갈까요? 맞을 것 같아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팥빙수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두 분은 친구신가? 저희 딸 친격밖에. 어? 따님이에요? 네. 언니 같으시네. 근데 엄마가 더 신세대시네. 바로 또 이제 SNS용 사진 찍으시네. 네. 어, 엄마랑 이렇게 데이트 나오신 거예요? 네. 친구랑 노는 걸 더 재밌어 할 수도 있는 건데 엄마가 더 좋은 이유가 있어요? 뭔가 더 편해요. 어떻게 하면 그런 엄마 아빠가 될 수 있는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잘 공감해 주는 게 좋아요. 공감. 어떤 식으로 공감을 해주면 돼요? 딸아이가 관심 있는 거를 찾아보고. 그럼 이제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이 누구예요? 르세라핌. 르세라핌 좋아해요. 그럼 만약에 우리 따님이 엄마나 르세라핌 좋아해요 그러면 어머니는 이제 공부를 시작해요? 그래서 딸래가 옆에서 하면 같이 따라 부르기도 하고. 어, 그러면 부르면서 두 분이 한번 댄스 챌린지 이거 한번. 붐붐붐붐 심장이 띵. MZ세대의 엄마는 이런 거나 한번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 아, 근데 요즘은 맨날 이거 하던데. 어떤 거? 그쪽도 한번쯤이라 하세요. 아, 엄마 진짜 대박이시다. 홍박사님을 아세요? 근데 어머니가 기본적으로 핫하신 게 이것도 되게 핫한 가방이잖아. 이거 샤이니가 들었던 가방이잖아. 키하고 태민이가 들었던 가방 아니야, 이거.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어. 4시간 하셨어요? 4시간. 오, 지금 만 원. 하셨어요? 아, 정말 달달한 시간이야.
어른인 나도 다양한 색깔들을 보면서 약간 기분이 좋아지고 동심의 세계로 가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이 설탕 입히는 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 잘못 좀만 하면 엄청 뜨겁고 손이 생각보다 많이 간다. 앞으로 탕후루 한번 집에서. 좋다. 뜨거운 거는 이제 우리 아내가 하면 되니까. 탕후루로 삼행시 해볼까요? 탕후루 삼행시? 네. 좋아서 탕후루 가자. 그럼 그거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어요, 두 분이 같이? MZ세대와 소통하는 엄마의 표본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한번 가보시죠. 박사님, 왜 이렇게